과외는 이 사람이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현진이가. 알고 보니 미친 건 현진이었다. 현진이는 10살이라는 나이에 사고 능력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 마인선의 소비 습성을 뒷받침해주는 서울의 사교육 체제이다. 나는 그날 밤 현진이의 미래를 상상했다. 현진이는 중학생이 된다. 무엇에도 그닥 소질은 없는 현진이는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어느 날 현진이는 첫 반항을 시도한다. 영화관 가야지. 야, 멜카! 하라고. 친구와 함께라면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진이는 엄마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녀는 생각한다. 이 땅은 위험하다. 현진이는 생각한다. 무슨 꿈을 꾸었던가. 현진이는 미국에 던져진다. 어린 시절 형성된 영어 혐오의 스트레스 속에서 현진이는 한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또 꿈을 꾸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춘기에 관한 꿈이었다. 뭐 같아 보여? 야, 김춘기, 너 집 나왔냐? 어. 언제부터? 오늘. 야, 근데 여기 왜 이러냐? 아줌마 잘랐어. 왜? 몰라, 좀 싸웠어. 넌 집을 왜 나왔어? 몰라, 좀 싸웠어. 이것들이 왜 이래? 사춘기 부착된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속상이야? 몰라, 좀 싸웠어. 뻥이고. 아, 과연은 애가 손을 물잖아. 그 새끼 아무래도 13살 되기 전에 정신병원 가게 될 것 같아. 미친 새끼. 불쌍해 죽겠네. 씨발, 전화 안 받냐? 우리는 춘기네 엄마를 피하기 위해 동네를 떠나기로 했다. 씨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씨발, 가만 좀 있어봐. 처음으로 노박의 2006년식 빨간색 케이맨이 집 앞을 벗어났다. 노박은 운전을 못했다. 모든 것이 아슬아슬했다. 우리는 방향을 돌리지도 못하고 짖기만 했다. 끝없이 달리다가 겨우 주차할 곳을 찾았다. 아이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사이코 냥.
심했나봐. 찍으러 언니야 존나 티나.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잘해봐. 저 새끼 얼마나 우울한데. 그래 우울할수록 살아야겠지. 아이들은 하루 동안 다른 누군가가 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의 춘기가 우울해 보이지만은 않았다. 아, 저 지네들은 덥지도 않나? 여기 언니. 아? 네. 혹시 무슨 캐릭 가신 거예요? 캐릭? 네, 스파이스 고급인 거. 혹시 CL의 라리스 병영하신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워요. 예뻐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아이씨, 향년아. 이건 자살 밑으로 다리 부러져서 짚고 다니는 거거든? 야, 너무한다. 실제로는 어쩌다가 다친 거야? 가자. 설마 진짜? 춘기는 노박이 투신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은 듯했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나는 새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했다. 여봐. 왜? 피곤해? 너 때문에 그 지랄 한 거 아니야. 당신 새끼 집에 왜 나와가지고. 여긴 조용해서 좋아. 난 조용해서 싫어. 나는 그날 무척 깊이 잠들었었다.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노박은 아침부터 약속을 잡고 있었고 나는 춘기에게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고 있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 우울한 너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다. 나는 춘기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어떻게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루 종일 떠드느라 노박이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춘기의 비누 냄새를 좋아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춘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 왜 집을 나왔는지, 왜 항상 아들을 하고 다녔는지 같은 질문들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강선아, 충기랑 연락 안 되니? 네. 일주일째 안 돌아오니까 미치겠다. 나이가 몇인데요? 금방 돌아오겠죠. 걔가 누구랑 어디를 갔겠어? 강선아, 너한테 정말 연락 오면 꼭 알려줘. 예, 그럴게요. 걔 생일이 곧 다치거든. 응, 나타나겠지. 아, 그러겠지. 어머, 담배 피우구나. 그 영일교회 손녀딸은 요즘 보니? 아, 노박이요? 어, 네, 그 노성훈이라고. 아, 네. 걔한테도 한번 물어봐줄래? 네, 만나게 되면 물어볼게. 응, 그래, 참 좋다고 한다. 네. 응, 그래. 안녕하세요. 신중기 때문에 미치겠다. 파티의 실상은 이랬던 것 같다. 내가 너희들하고 아는 척하는 건 순전히 노박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건 순전히 술값 때문이야. 내가 형한테 빌빌 기는 건 순전히 장비 때문이야. 내가 이 자리를 추진한 건 순전히 너랑 자고 싶어서야. 이 자리 정말 싫다. 안가 있는 건 아니야. 아니야, 걔 때문에 그러는 거. 그건 그렇고 너 어떡해. 엄마가 찾아. 야, 뭔지 몰라도 계속 도망다니는 거 좀 그렇다. 너네 엄마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근데 나 시발 집에 가기도 싫고 군대 가기도 싫고 미국 가기도 싫고 저 밑에 있는 애들한테도 가기가 싫어. 나 왜 이렇게 어딜 가 있어도 잘못하는 것 같을까? 동네가 너무 낯설어. 다들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나랑 노박 있잖아. 아니야. 아무래도 나한텐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